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성매매. 어쩌다 성매매까지 하게 된 걸까요?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걸 하거든. 자기가 일해서 돈 벌기는 쉽고 좀 쉽게 돈 버는 걸 맞은 애들. 자기들 또래보다 좀 더 이쁘고 좋은 거 사려고 자기 뭐 팔고 맞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까지 하고 있는 아이들. 지난 한 달간 이뤄진 청소년 유해 환경 사범 단속에 적발된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대낮부터 남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 건물. 얼핏 보면 PC방 같기도 한 이곳. 은밀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변종 퇴폐 업소입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고 앳된 여성이 검거되는데 그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는 언니한테 그런 일이 있다. 뭐 그런 너 돈이 필요하면 이런 거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이라고 소개를 처음에 갔던 거거든요. 그냥 마사지만 하고 그냥 남자친구랑 소개를 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말로만 너무 힘들었어요. 돈을 받을 때도 솔직히 아 이거에 5만 원? 내 몸값이 값어치가 5만 원밖에 안 된가? 돈에 의해, 돈을 위해 거리에 나선 청소년들. 이들을 유혹하는 검은 손길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7월 25일부터 최근까지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혼습 등 총 81건 적발, 155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부천역전에 청소년 원조 개개가 많다는 그런 첩보 아래 경기청과 우리 부천군 경찰서, 3개 경찰서가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적발된 불법 행위 중 절반 이상이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많은 타이머들은 대체 어디에 사용됐던 걸까요? 성매수남들이 방실에 들어갈 때 시간을 이렇게 지금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 시간을 맞춰놓고 15분이 15분, 30분이 30분 또는 90분씩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영업을 할 때 쓰는 타이머입니다. 철두철미한 시간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성매매. 철저한 고객 관리와 함께 24시간 풀 가동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여기 영업 장부에 보시면 시간이 01시부터 02시, 03시, 04시 이렇게 시간과 관계없이 밤낮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19살 여고생이 성매매로 적발됐는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뭐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돈이 좀 필요하고 짧은 시간 이내에 그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여성들이 주로 범행에 가담한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10대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어떻게 알고 시작하게 되는 것일까? 문제는 인터넷 광고와 거리에 뿌려진 수많은 전단지입니다. 회의 광고를 해가지고요. 사이트 보고 이제 전화 오면은 여성행위였으니까 마사지하고 여성행위는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미리 다 얘기를 해줘요. 오픈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하고 할 수 없으면은 가봐. 얘기를 해주죠.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선택은 여성들의 몫으로 남겨둔다는 얘기인데 여성,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성 관련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벌려고. 가출했으니까 돈이 없어요. 화장품이나 옷 사는 데는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 성매매를 부추기는 주변인들까지. 어떻게? 방을 잡아서 한 명씩 들여보내놓고.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청소년 성매매.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매매 직접 당사자, 성매매 알선업자, 홍보물 인쇄 배포업자, 숙박업소 제공자 등이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니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